금요일 제5라운드 시작! 누나가 커피 하고 김밥 좀 드시네요. 아, 혜련이 누나가? 예. 저희 조혜련 씨 매니저인데요. 예. 그 혜련이 누나가 이거 아침에 밥 안 먹었다니까 먹으라고 준 건데. 안 되죠 뭐. 안 되죠. 이거 드실래요? 김밥 드세요. 어? 고마워. 저는 못 먹으니까 이거 드세요. 고마울 때. 형 어때요? 이렇게 후배가 출출할 때 김밥 딱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. 두 가지 기분이 드는데 네. 하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네. 하나는 너무너무 미안해요. 지금 거의 비슷했는데 약간 다른 표현. 고맙다 말고 감사하다? 행복하다?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얼마 더 쓸 예정이에요? 아, 3일 남았는데. 아, 열심히 해. 화이팅. 네. 은지야. 네? 배고픈데 저기 포장마차에 있는 떡볶이나 좀 먹고 들어갈까? 떡볶이요? 어. 아니. 오빠 너무 배고팠어. 아니,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. 아, 불 터져! 떡볶이! 떡볶이 떡볶이! 많이 드리니까 좀 감사합니다. 500원 좀 다섯 개 먹게 해줄게. 이거 봐! 나 이거 스무 개도 안 들었어! 아, 실제로 떡 하나에 100원 하는 그거는 뭐 그런 도둑놈. 도둑놈이 아니라 떡해랑 뭐. 아, 막 침이 막 찔려 그러나 봐, 진짜. 선생님들이 와주셔가지고. 아, 아니에요. 여섯 개요? 어? 이거 서비스예요? 아, 서비스, 서비스예요, 이거? 어, 어. 아, 그럼 안 돼. 아, 서비스면 안 돼. 아, 그러면요. 단문. 짠! 400원! 뭘로? 400원. 진짜 400원?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. 400원. 야, 뭐 못 먹게 해라. 야, 떡볶이 몇 개 먹었어? 이게 처음 먹는 거예요.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. 제가 이길 것 같아요.